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래 좋아, 좋단 말이야.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쳐. 그러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뛴 마라톤 선수 손기정은 어떻게 된 거야? 손기정 친일파야? 왜 나라가 뻔히 건국돼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근데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어? 그러면서 뭐 일장기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슬퍼서 막 그 식물로 여기 막 가리고. 아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진짜 슬펐던 건 맞을까? 그렇게 슬픈 거면 애초에 뛰질 말지. 혹시 나중에 이게 슬픈 상황이었어야지 뭔가 본인한테 더 좋은 뭔가. 사실 조선시대가 계속됐으면 그 손기정이 막 어마어마한 양반집 자손이 아닌 이상 베를린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뛸 수 있게는 해줬을까 싶은데. 근데 조선인을 그렇게 차별했던 일본이 그 미천하다는 조선인한테 자기네 나라 국기 가슴에 다 붙여주고 국가대표로 뛰게 해줬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?